안녕하세요. 헬리오시티 84 타입이 12억 거래. 누가 그런 미친 가격을? 그냥 대한민국의 뉴스는, 그냥 부동산 관련한 뉴스는 다 그냥 사기판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12억의 거래가 되든, 13억에 되든, 14억에 되든, 그게 무슨 미친 가격이에요? 실제로 팔려는 사람이 있고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거래가 되는 게 가격인 거예요. 뭐 24억 하다가 14억 되면 안 되라는 법이 있나요? 12억에 거래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냐라는 거죠. 9,510가구입니다. 무려 만여 세대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0억에 파는 거고 어떤 사람은 15억에 파는 거고 뭐 물론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조금 싸게 팔 수도 있는 겁니다.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그냥 매일같이 그 송파구 헬리오시티 사무실 부동산 공인중개소를 저는 거쳐서 퇴근을 합니다. 한 5분 시간 내에서 들어가면 바로 있잖아요.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뭐 이래저래 이게 뭐 12억에 거래가 되든 13억에 되든 뭐 14억에 되든 지금 있잖아요. 뭐 다시 19억에 내놨다, 뭐 18억에 내놨다, 20억에 됐다 이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. 그냥 제발 좀 언론 기자분들 현장에 가보고 이 기사를 쓰면 좋겠어요. 그냥 뭐 부동산 커뮤니티에 뭐 12억 거래가 나왔다 어쩌라고요? 어쩌라고요? 뭐 그게 직거래든 뭐 증여든 어쩌라고요? 뭐가 상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. 뭐 가봐야겠다. 뭐 가서 세종시에서 듣고 이제 서울 갔답니다. 그냥 뭐 적은이가 없죠. 15억대 매물까지 등장해서 시장이 크게 술렁거렸다. 연말에 가보세요. 가보시면 있잖아요. 15억대 있어요. 14억대도 지금 있고요. 13억, 12억 모르겠습니다. 저 13억, 12억까지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. 예. 제 유튜브에 어느 분이 댓글에 그렇게 달았더라고요. 자기 헬리오시티 집주인인데 13억에 내놨는데 전화는 무인장 오는데 실제로 보러 온 사람 없다고요.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. 일전에 뭐 14세가 매물이 있다고 하길래 저도 이제 그 내용 듣고 저도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거고. 뭐 그리고 건물건들이 뭐 사람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1억을 올렸는지 아니면 안 나간다 그래서 1억을 더 낮췄는지 알게 뭐냐라는 거죠. 헬리오시티 30평대에 12억에 내놓든 10억에 내놓든 다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인 거고 절대로 그럴 리 없다 이런 말은 사실 뭐 누가 믿냐라는 거죠. 지금처럼 시중금리 계속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상당금리 8% 돌파했잖아요. 뭐 연말 되면 2023년 연말 되면요 상당금리 12%까지도 갈것 같은데요. 11% 12%갈것 같고 지금은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5% 후반대에서 뭐 8%다라고 하면 좀 지나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8에서 상단이 11, 12까지도 갈것 같습니다. 이게 제 추정이죠.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분양됐던 가격이 7억에서 9억대 정도 됐습니다. 30평대 기준. 그러면 이게 그 가격이 다시 안 내려온다? 내려옵니다. 내려옵니다. 왜? 지금 이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00이 넘죠?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다. 단순 계산하면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 난다라고 보면 맞지 않냐라고 저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. 제 계산법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뭐 헬리오시티 12억 절대 될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겠죠. 지금은. 근데 감히 저하고 내기해 보자고요. 1년 뒤에, 2년 뒤에, 3년 뒤에, 4, 5년 뒤에 얼마까지 내려가 있을지를요.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확실한 건 뭐다? 지금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다라는 거죠. 뭐 윤석열 정부가 강남 3구 제외하고 규제직 전부 다 풀었다. 좀 지나면은 뭐 세제 혜택도 줄 거예요. 매입하면 양도세, 취득세 대폭 깎아주겠죠. 종부세 없을 거고. 뭐 다주택자들한테 혜택도 대거 줄 거예요. 근데 그러면은 미친듯이 나갈까요? 아니라고 봅니다. 이미 부동산 하락은 이미 대세를 탔고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. 10여 년 동안 오르기만 했던 게 이제 조정받는다.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. 이번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대놓고 빚내가지고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엄두를 못 냅니다.
2020년, 21년, 22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금리가 덜 했지만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시기죠. 겁나서 못 산다라는 겁니다. 뭐 3억, 5억 대출 내가지고 산다? 이미 지금 4억, 5억을 대출 내서 산 사람들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게 지금이라는 겁니다. 뭐 부동산 커뮤니티에 30평대 헬리오시티 12억에 나왔다. 뭐 나올 수도 있죠. 나올 수 있어요. 뭐 이미연 기자 제발 좀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기사를 쓰세요. 기사를. 14억도 아니고 13억도 아니고 12억이라고. 공인중개사 대표가 어이없답니다. 누가? 여기 또 여기 실명 좀 거론해보세요. 참네. 어이가 없죠. 네. 14 매물 보여달라는 팀이 왔대요. 왜 대꾸를 안 해줬다고 그러죠? 대부분 최저가 17억부터 시작이라고요? 아닌데요? 15억대 있는데. 아, 15억대 있어요.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더 가서 있잖아요. 쇼츠로 찍어서 그 보내드릴게요. 보여드릴게요. 이게 뭐 14억도 없고 최하가 16억 8천이래요. 아닐 거예요. 아닙니다. 15억대 물건 있습니다. 제가 그 한 일주일 이내에 그 뭡니까 헬리오시티에 있는 그 상가 쫙 돌아보고 거기 뭐야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거 있잖아요.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. 예. 뭐 좀 전에 뭐 호가 올려달라고 19억이라고요?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. 예. 사기시는 거죠. 댓글에 뭐라고 돼 있냐? 잠실에서 33평 2017년 문재인 정부 직전에 8억이었다. 조원청은 10억 미만이었다. 이게 현실이죠. 12억이면 연수입 3억대 대한민국 상위 0.5% 소득층인 이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. 사주를 보고 갔는데 무슨 개소리냐라는 거죠. 그냥 말장난. 참 뉴스가 이게 뉴스가 아니고 그냥 사기꾼들의 그냥 개소리가 그냥 뉴스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어처구니가 없죠. 그냥 막장이죠, 막장. 부동산 관련한 뉴스는 뉴스가 아니다.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.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. 그냥, 이제, 기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. 개인이 그냥 카페에 글 쓴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?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. 12억을 달러로 바꾸면 100만불이랍니다. 100만불. 부동산 투기 사기 공화국이라 국민들의 감각이 아주 무뎌졌답니다. 그냥 막장이죠. 막장. 그냥 저런 개소리는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. 어쩌라고. 12억 하든 10억 하든 뭐 중개사가 화를 내는 게 왜 안 내는 거예요?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. 그냥 막장입니다. 막장. 그냥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냥 말이 아닌 겁니다. 참 부동산 헬리오시티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12억이든 13억이든 알 게 뭐냐라는 겁니다. 아무쪼록 좀 더 두고 오자고요. 3년 4년 지나서 7억에서 10억까지 가격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